무릉무릉했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하겠죠, 이제. 인제는 하죠. 이제 하겠죠. 인제 해야죠. 인제 해야죠. 어, 이거는 해야 될 타이밍. 권정 안아야죠. 어, 해야 될 타이밍. 무릉무릉했지. 얘는 아빠 나왔다. 네.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앉아야지. 어, 놀아줘야지, 놀아줘야지. 앉아서 말 시키고. 들어야죠, 이제 아이를. 앉기라도. 일단 지켜보는 거. 야야야야. 아, 정말. 아~ 생각하는 중이에요. 생각? 어떻게 놀아줄까? 아. 엄마. 일로 와. 준비물. 가방에 챙겨야 되는 거하고, 가방에 챙겨야 되는 거하고. 일로 와, 엄마. 엄마한테 얘기 구겨놓고 와. 걸음 속도가 너무 느려. 어, 그 나무 넓은데. 아, 그래도 써놨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아내가 정말 꼼꼼하시네. 진짜. 저 등원 준비는 미스라가 담당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없을 때는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혹시 까먹을까 봐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칙칙폭포. 이제 기차 타고 갈 거야, 유치원? 다 챙겼어? 숟가락, 젓가락은? 포프? 아. 숟가락, 젓가락은? 포프? 아까 누구 같은데? 포프? 아까 누구 같은데?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겼는데 이걸 까먹어? 응? 아니, 숟가락 있겠지. 근데 이제 다현 씨가 아침에 모든 일과를 다 책임지고 제가 등원만 하기로 한 거라서 그걸 조금 잘 못 해내면 약간 눈빛이 살짝 변해요. 그러네. 칙칙 폭포. 엄마 폭포. 아, 아이고야. 칙칙 폭포. 앨범만 다시. 네? 어허. 얘는 어디? 아빠랑? 어, 아빠랑 간대. 어. 아, 근데 지금 다현 씨가 계속 본다, 미스라 씨 뭐 하는지를. 어, 유치원 원감님 같아요, 표정이. 아, 근데 제가 일단 다현 씨가 아니네요. 그래요? 아, 요즘... 그때는 다 좋아했어요. 네. 모든 걸 다 좋아했는데 표정이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많이 어두워졌어요. 어떡해. 제가 정확하죠. 저 사실 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하. 아니, 젓가락을 왜 빼뜨리는 거야? 저번에는 물병 놔두고 가서 오빠 배대 갔었잖아.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어머, 어머. 아, 그래. 뭐,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젓가락 빼놓으면 또 오빠 가면 되니까. 그게 문제지. 오빠 가면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미스라가 느리고 아내는 느리다. 또 약간 또 워낙 수준이 높고 그런 육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물병 없으면 우리 애기만 물을 못 먹는 거거든. 그럼 옛날 같으면 저 수돗물 받아 먹고 그랬는데. 안 돼? 이거 신고 갈 거야? 이거 선택한 거야 이대니가? 골랐어? 알았어. 아이고, 귀여운 금발 신었네. 어머, 어머, 어머. 아, 진짜 딱 등원만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발 신어놓고까지 다현 씨가 하네. 나가서부터만 하네. 어머, 어머, 어머. 아,
아니, 너무 무섭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빠가. 아니, 나름 그래도 명색이 에픽하인데 너무 패션이 조금. 야, 아빠 발가락이 시려. 발가락이 시렵다고. 근데 위아래가 계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패딩에 반바지. 발가락이 추워. 어디 간다고? 일로 갈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느리다. 저 속도 보세요. 그 뭐 애 정도 속도밖에 안 되네. 애보다 느린 것 같아. 보통 이든이가 저한테 속도를 맞춰줘요. 애는 답답하죠. 뛰어가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얘만 늦겠어.